이번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종목은요, 저희 카페, 추천주로 오늘 올려 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이 저희 카페 평생 가족 회원 종목 170호로 제가 지금 오늘 지정을 해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자, 이 종목이, 지금 3,300원 자, 그 전에는 얼마까지 급등을 했었던 그런 종목이냐면요. 거의 만 원입니다. 자, 만 원까지 올랐던 종목이 지금 거의 열토막 났어요. 열토막. 자, 열토막이 났는데, 자, 이 종목의 재무를 들어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부 흑자, 적자를 약간 반복은 하고 있지만, 지금 적자폭이 누적이다 가지고 아주 굉장히 커지는 그런 종목은 아닌데요. 자, 이런 종목이 지금 3,700원대에서 급등을 했다가 지금 최근에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종목이 지금 최근에서 어느 누군가는 바닥권에서 지금 대량 물건을 지금 받아내고 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 저희 카페에서 지금 현재 제가 막 글을 올려드렸는데요. 평생가족 회원 종목 170호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특별 분석을 해서 추천을 드렸는데요. 자,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이 되고 있고 주가는 지금 현재에도 세 토막입니다. 자, 바닥권은 어디인가? 자, 바로 관심 가지십시오. 자, 매수를 이제 바로 들어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 영업이익 흑자 전환 주가는 세 토막이다. 바닥권은 어디인가? 자, 바로 관심이요. 제가 지금 분석 시황글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동종목은 반도체, 실리콘, 전구과 링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대주주 물량이 좋고요. 영업이익이 최근 흑자 전환이 오고 있는데요. 자, 주가는 세 토막이 넘게 나는 이 시점에 어느 누군가는 강력하게 바닥에서 물량을 받아내는 세력이 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주목하셔야죠. 자, 아직은 이 평선이 안정권이 아닙니다. 자, 지금 진입하실 분은 다음 주에 진입하실 분은 필히 손절가를 잡을 이유가 없는 종목입니다. 만약에 매수하시고 난 다음에 물렸다라고 해도 철저히 분할 매수로 대응하실 종목이지, 매수했다가 만약에 주가가 밀린다고 해서 자, 이 종목을 손절을 칠 종목은 아니다. 자, 야, 여러분들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지금 1,300원인데 저는 이 종목을 뭐더 이상 빠진다라고 기대하기는 조금 좀 힘들지만, 자, 이 종목이 지금 1,100 80원까지 빠졌다가 이 종목이 지금 반등권을 찾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반토막만 나준다 그러면 이건 뭐더 이상 기대할 게 없죠.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데 그거는 제 욕심이고 이 종목이 뭐한천원 미만만 더 한번 빠져줬으면 좋겠다. 자, 이 종목을 여러분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